야, 이, 야 인기 있다는 거 다 해봤구나 우리. 저녁 식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킹크랩이야? 진짜 킹크랩입니다. 가짜 아니야? 너네 새 아프다 그래서 큰일 났어 너 이제. 감기야? 감기인 거야? 아픈데 밥도 못 먹고. 감기라고 하긴 기침은 안 하는데. 열이 좀 나고 알딸딸 하신가요? 알딸딸해요. 졸리시다니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. 따뜻한 물? 아니 내가 얼죽 가거든? 어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뚜아 먹었어. 이야 배신자 같지라고. 배신자 아니지. 축하한다. 나도 얼죽아였거든? 지금 뚜아 먹잖아. 어어. 나 근데 작년에 탈퇴했어. 그리고 나는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물 샤워하는 파였거든? 근데 올해 여름에 탈퇴했어. 근데 뭔가 차분하니 나쁘지 않네. 좋네. 관리 안 해도 되고. 뭔가 시끄럽지 않고 좋은데? 시끄럽다뇨. 저는 원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? 그래 이거 유지하자. 좋다. 그 로스타크 안에 친구들도 그렇게 부캐가 많아? 다들 뭐 세네 개씩은 가고 있지. 아 그렇구만. 걔네들은 출근은 안 하니? 하지. 출근하고 네 개씩 돌려. 오 장난 아니다. 네. 이렇게 열심히 우리 회사 게임을 이용해 주다니 고맙네. 돈도 좀 많이 쓴다고. 아 그래? 아 감사합니다.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줘. 그 돈의 일부가 내 월급으로 떨어지고 있다. 쬐끔! 한 1원 많지라. 정도? 그럴 수 있어. 왜냐면 우리 회사에 사람이 많으니까. 안녕하세요 뽀뽀. 자 우리 김세아 씨는 MZ 세대죠? 아니? 아 X 세대신가요? 아 오렌지족 세대셨네요. 그러면 요즘 잼민이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의고사를 봐봅시다. 요즘 잼민이들 그거 쓰던데? 뭐? 어쩔 TV. 어쩔 TV? 아 어쩔 TV 쓰지. 맞아. 그거 재밌지. 어쩔 냉장고.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대. 야 TV가 중요한 게 아니래. 어쩔 식기세척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. 왜 일어나의 뜻인 신조어 와이 라노? 모바일에서 택배, 택배. 빨리 쓰기 어렵다. 택배의 의미는 무엇인가? 텍사스 대학. 텍사스 대학의 줄임말 아닐까? 택배? 1번. 1번? 텍스트 대충? 너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? 아니 3번. 3번? 텍스트 대타? 뭔 뜻인지 모르겠어. 답은 2번이죠. 텍스트 대치. 아이폰 왜? 그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이잖아. 아, 텍스트 나 근데 대치. 아이폰 안 써서. 이게 심각하더라. 이게 심각하더라. 수불제. 스스로 불러온 제야. 어, 어떻게 알아? 이게 나잖아. 아, 내가 아, 바로 MZ셋. 오늘은 안 하나 했더니. 난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 수불제라는 말 쓰는구나. 이것도. 주불에 뜻풀이로 오른 것은? 주수불라. 진짜? 정답!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주수불라 이 새끼야. 너 어디 사냐? 너 어디 사냐고. 키보드 배틀 해가지고 아는구나. 깜짝 놀랐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바로 물뿜 챌린지로 바꿨습니다. 물뿜 챌린지? 매번 성공하니까 이젠 별 희한한 챌린지를 다 가져오네요. 네! 물뿜 챌린지는 정확하게 종이컵 절반의 양인 90ml의 물을 입 안에 머금은 다음에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과거 세아님의 흑역사 영상을 보는 챌린지인데요. 세아님은 절대로 물을 뿜으시면 안 되고요. 물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면 실패입니다. 물론 나 아픈데 흑역사 봐야 돼? 저 녀석한테 뭐라고 하죠? 저 녀석한테. 보시는 거 보면은 플레이할 거예요. 고!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. 세린아! 세린아!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? 내가 얼마나 턱이 아프대요. 기다렸는데? 4분짜리 영상이네. 왜 이러고 있어요? 말 좀 해요! 예쁘고 저지? 이거! 야야야! 잠깐만요. 나! 출연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아요, 물이? 물이 너무 많아. 아파! 턱이 아프대요. 잠시 물약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 인기 있다라는 거 다 해봤구나 우리. 야 요즘 뜬다라는 거 다 해봤구나. 택배 창정, 택배 발사. 야 이거 무서운데?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? 이거 뿜었는데 불 방금. 이거 입에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였으면 뿜었을 텐데.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. 헐렁하고 못생긴. 야 이건 아니야. 야 이건 탈락이야. 이건 너 배려해가지고 물을 줄인 건데 이런 식으로 막 곤란하지. 뭐 내가 어디가 헐렁하고 아 진짜 아 기분 드럽네. 돈을 벌써. 아니 근데 진짜로 입에 물을 가득 머금었었으면은 뿜었어요. 근데 줄여주셨잖아요. 우와 아프다 그래서 줄여줬더니 와 이걸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안 뿜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
어쩔 수 없이 킹크랩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, 역시 킹크랩을 걸고 압착같이 킹크랩이 걸려있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알았어요. 저녁 식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킹크랩이야? 진짜 킹크랩입니다. 가짜 아니야? 태아님이 드실 킹크랩 신선한 러시아산 킹크랩. 이거 흥선이가 만들었어. 킹크랩 개 잘 만들었어. 아 이걸 여러분 직접 봐야 돼. 나는 디테일을 봤거든요. 쓸데없이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. 그래도 난 크래미는 나올 줄 알았는데. 맛살로 이걸 만들어버리네. 맛살은 좀 아니지 않니? 크래미도 아니고? 헐렁한 우리 충만자 다리 하나 주자. 이걸 만들었어. 내가 그동안 어? 고생했다는. 야 고마워 고마워. 역시 세아야 역시 세아. 아니 저걸 처음부터 꺼냈으면 바로 뿜지 않았을까? 맞네. 이걸 바로 보여줬으면 바로 뿜었겠네. 이왕이면 다 먹어도 괜찮아. 나 이 맛이 별로 없어. 오늘은 11만 원짜리 저녁 식사였죠? 근데 이게 어디가 11만 원이죠?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아니야, 진짜 밥을 아니야. 꺼내주네요. 아니야 나 표정이 안 좋지. 이렇게 고생해서 얻어냈는데 저 개맛살 주니까. 빡칠만 하지. 오늘은 타코예요 타코. 왜? 그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태국이 나와요. 그 태국하고 대만이랑 약간 붙어 있어요. 약간. 약간? 구글 맵을 열어봅시다. 자 여기가 태국이에요. 태국 보이죠? 대만은 여기 있네. 좀 가깝네. 좀 가깝네. 맞지? 붙어 있을 말랑 하면서 어디가? 가깝네. 태국이 여기가 태국이고 여기가 여기가 대만인데 한국보다 가깝잖아. 어? 야 한국이랑 비슷한데? 아님 비슷한데? 내가 가깝다 하면 가까운 거임. 저 어려운데 필리핀은 저... 밑에 있고 그 카자흐스탄은 위에 있슈. 이거 보고 얘기하냐. 태국에서 대만까지 2000km인데? 좀 가깝네. 한국보다 먼데? 비켜봐. 여기까지가 대한민국. 2400km. 역시 포부가 커. 그렇지. 여기까지 대한민국이지. 아주 그냥 북진 동해 해버리겠다 이 말이구만. 한반도 기준으로 해야지. 한반도 기준. 어마어마해. 그러면 한국 반대편에 뭐가 있어? 한국 반대편에 미국이 있어요. 우리랑 전 열심히 왜 반대편에 있어? 나는 한국 오른쪽에 미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. 아 오른쪽에 있는데. 나 일본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. 어 맞아 맞아. 여기가 일본이잖아. 여기가 다 바다야. 여기 태평양이야. 우와. 저 오른쪽에 이게 물이 많아? 이게 바로 태평양이야? 와 바다 진짜 넓다. 일본 옆이 바로 일본 옆이 바로 태평양이야. 나 세계지도 처음 본 거지도. 나 오늘 약간 좀 똑똑했어. 어, 지식이 늘어났네. 우리 지구가 태양계의 몇 번째 행성이야? 잠깐만. 너 이거 세 번째. 세 번째? 세 번째 확실해? 어. 왜냐면 내가 옛날에 우주 같은 거 SF 영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우주에 관련된 영상 많이 찾아봤거든. 아 그렇구만. 살았구만 이 녀석. 여기서 퀴즈. 그럼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은? 없어. 배출됐잖아. 오. 이긴 거야. 오 멋진데. 어떻게 알았어? 누가 알려줬어?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지. 야. 와 세계 지도도 모르는데 이걸 아는. 지구는 잘 모르지만 우주는 아는 거야? 지구는 관심이 없어? 재미가 없어? 나는 더 나아간다. 나는 우주로 나아간다.